꽃이 참 예쁘죠? 히비스커스예요. 저희 집에서 몇 년째 잘 크고 있어요. 오늘은 히비스커스 하와이 무궁화를 소개해 드릴게요. 하와이에 가시면 이 히비스커스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너무 꽃이 활짝 펴지면요, 화려하고 이쁘답니다. 근데 이 아이의 단점은 하루밖에 꽃이 안 펴요. 그래서 너무 아쉽고요. 어떻게 보면 화끈하기도 하고요. 암술과 수술이 너무 이쁘게 피었어요. 이 아이가 첫 번째로 핀 아이인데요. 이렇게 활짝 꽃이 피면 잎을 뒤로 젖혀줍니다. 참 신기하죠? 너무 암술과 수술이 예쁘게 생겨서 가까이 한번 찍어봤습니다. 이 아이 실내에서 키우실 때는요, 온도가 한 20도에서 25도, 그리고 통풍을 잘 해주시면 좋고요. 그 대신 이 아이가 좀 겨울에 추위에 약해요. 그래서 겨울철에는 15도 이상 실내에서 관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온도만 따뜻하게 해주면 겨울철에도 꽃을 피워주는 아이입니다. 번식 방법은 삽목, 가지치기를 해서 물꽂이를 한 다음에 뿌리를 내려서 삽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근데 이 아이 잘 삽목하기가 힘들어요. 저도 매해마다 삽목을 해봤는데요.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가지치기를 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. 가지치기 하실 때는 잎을 다 떼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물꽂이 하시면 되고요. 한 잎을 3개에서 4개 정도 남겨주세요. 그리고 남은 잎을 반 정도 잘라주세요. 작년에 물꽂이에서 뿌리 내리려고 했는데요. 뿌리가 다 짓물러서 실패했어요.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. 보면 볼수록 참 이쁜 아이예요. 너무 이쁘죠? 꽃이 하나 지면 꽃이 연이어서 피어져요. 그래서 하나 지고 하나 피고 이런 식으로 피고 있어요. 그 대신 이 아이가 병충해에 약해요. 제가 작년에 이 아이 진딧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. 살충제도 많이 뿌려주고 한 통을 다 썼어요. 그랬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예쁘게 꽃을 맺혀줬어요. 이 아이도 이제 오후가 되면 활짝 펴질 겁니다. 이 아이는 아침에 핀 아이예요. 그리고 이 아이가 첫 번째로 핀 아이. 이제 이 아이 시들어지고 있어요. 이제 몇 시간 후면 이 아이가 꽃잎을 열어줄 거예요. 꽃잎 열어주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요. 햇살이 가득 먹어서 눈이 부셔서 색감이 안 나오네요. 그 뒤에 있는 아이도 조금 더 잎을 열었습니다. 너무 이쁘죠? 그 뒤에도 꽃몽우리가 있어서 이 아이가 지고 나면 저 아이가 피워줄 거예요. 아쉽게도 이 아이는 오늘 밤에 질 것 같아요. 하루밖에 안 펴주니까 너무 야속해요. 그렇지만 성격은 화끈한 것 같아요. 크기도 크지만 꽃이 피면 사로잡는 매력이 아주 대단합니다. 너무 이쁘죠? 저는 이런 컬러를 좋아해서 이 아이를 선택을 했고요. 이 옆에 또 제가 심어놓은 아이는 이 아이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이에요. 그 아이도 꽃이 피면 제가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하와이 가시면 이 아이를 히비스커스라고 부르지 않는데요. 알로알로라고 부른대요. 그리고 하와이 가시면 알로하 이렇게 인사해 주잖아요. 그 의미에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서로 상호간에 존중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. 와,
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뜻이 있으니 여행 가실 때도 그런 의미를 알고 가시면 더 좋겠죠? 그리고 하와이 원산지인 줄 알았더니요. 이 아이가 원산지가 동남아시아래요. 참 신기하죠? 아무래도 하와이 날씨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. 이 아이는 벌써 지고 있어요. 질 때는 꽃잎을 모아줘요. 참 예쁘죠? 이 아이 햇볕을 엄청 좋아해요. 그래서 해가 쨍쨍하면 잎도 무성해지고 꽃도 선명하게 실하게 피어줍니다. 그래서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따뜻하게 잘 부는 그런 날에 물을 주시면 참 좋아해요. 그리고 너무 더운 한낮에 물을 주시면 시든 것처럼 잎이 축 처져요. 저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. 그럴 때는 아침하고 저녁에만 물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떠셨나요? 저희 집 히비스커스. 너무 예쁘죠? 저는 이 아이만 보면 하와이에 가고 싶어요.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말이죠. 그냥 저는 요 아이하고 보면서 요 밑에 민트 따서 모히또 한잔 하면서 하와이 왔다고 퉁 칠게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뵐게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